그러면 이상으로 이 시장 실패에 관한 일반적인 그 논의를 끝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말한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 즉 공공재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공공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를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하고 그러겠어요. 이 공공재의 경우에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그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가 다른 사람의 비용 부담에 의해서 생산되면 그 소비에 참여하려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임승차자의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서 그 마을 앞으로 흐르는 큰 개천이 있는데 다리를 놓지 못하고 지금 징검다리를 건너서 이제 옆에 마을로 가요. 근데 홍수 질 때마다 그 징검다리가 물에 그이물 밑으로 들어가서 옆 마을 갈 수가 없어요. 또 밤에 거기 가다가 물에 빠지는 사람도 생겨요. 그래서 주민들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 다리를 하나 건설하자. 이 다리가 공공재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대부분 다 찬성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 나 다리 필요 없어요. 아, 홍수가 나는데 모터로 연말은 왜 가요? 집에 있지. 뭐 죽을 일이 있어요? 밤에 빠진 문제가 있다. 아, 밤에 빠지면 시원하고 좋던데 뭐. 나는 안 내겠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돈을 내서 다리 건설하면 건너면서 속으로는 아, 좋다. 돈안 드리고 이렇게 가니까 좋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국방 서비스에도 똑같은 문제예요. 나 국방 서비스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비용은 피하고 그 혜택은 누리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공공재에 관해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럼 사람들이 정말로 이러한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느냐? 라는 것을 실험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그 각광을 받고 있는 행태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냐면 사람들한테 표를 10장을 주고 그 표를 박스 두 개에다 넣으라고 그래요. 공공이라고 쓴 박스에 표를 넣을 수도 있고 개인이라고 쓴 박스에다 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공이라는 박스에 자기가 표를 한장 넣으면 실험에 참가한 10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500원을 갖게. 자기를 포함해서. 근데 개인이라고 쓴 박스에다가 표를 한장 집어넣으면 자기만 1,000원을 받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공이란 이름이 붙은 박스에다가 표를 넣는 행위는 공공재의 생산 공급에 협조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개인이란 박스에 넣는 건 자기 이익만 챙기자는 이기적인 태도고. 그러면 그 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가 공공에다가 집어넣으면 각자 받을 수 있는 돈이 제일 많죠. 근데 모두가 가진 10표를 전부 개인에다만 넣으면 그 10표를 갖게 되면 만 원밖에 못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라면 자기가 가진 표를 전부 이 개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박스에 넣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공공이라는 이름이 붙은 박스에다가 표를 넣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에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모질진 않아요. 그렇게 모질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 공공재가 관련된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하려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사람이 많을 때. 그리고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익명성이 보장될 때 무임승차 경향이 특히 강해지죠. 이 공공재와 대제도는 사용재 사이의 그 차이는 뭐냐면 사용재의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시장의 효율성이 더 커져요. 그렇잖아요. 독점보다는 완전 경쟁이 더 효율적이듯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효율적이 돼요.
근데 공공재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비효율적으로 되죠. 무임승차의 경향이 더 강해지니까. 그게 공공재의 문제예요. 이 공공재에 관해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럼 정부가 그 공공재를 전담해서 생산 공급한다고 할 때 어떤 수준에서 생산 공급해야 되냐, 이걸 결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국방 서비스를 적정한 수준에서 공급해야지 전 국토를 요새화할 정도로, 전 국민을 군인으로 만들 정도로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군인을, 우리나라 육군을 3만 명으로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적정한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적정한 수준은 어떻게 알아내냐? 그럼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알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신들 공공재를 얼만큼 수요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이 전략적 관점에 따라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 마을에 도로를 놔줄까요? 그 마을 주민이 도로 건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때는 놔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의 돈으로 한다면 놔주세요. 경운기 한 대가 하루에 10번 왕복하는 거를 4차선으로 깔아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를 깔 때 당신네들 비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공공재에 관해서는 자기의 진정한 선호를 전략적으로 왜곡해서 표현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공공재에 대한 적정한 수준을 결정해야 되니까 그때 결정된 수준이 사회적으로 최적일이라는 보장이 없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공공재에 관해서는 자기의 진정한 선호를 깎아서 표현해요. 난 필요 없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비용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공재에 관해서 우리가 적절한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